늘 저희 팀과 같이 편을 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주고 저 뒷부분들이 좋아 얼마나 이거 그냥 저 대충 몰라 그냥 던질게요. 나눠서 주세요. 네. 네, 이번에는 노래를 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. 네. 이 노래는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고등학교 때 레코딩을 하러 가는데 신해철 선배님의 그 앨범을 보고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간지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밴드를 하지만 아 우리나라의 엑스트라는 밴드가 진짜로 해놓게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놓은 너무 멋진 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상당히 존경하는 밴드거든요.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는. 그래서 그때 복면가왕에서 했던 노래 중에 일상으로였습니다. 일상으로 외쳐드려야 합니다.